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가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어느덧 상반기 공채가 벌써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채를 앞둔 취준생들의 긴장감이 정말 한껏 높아지고 있을 시기인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2019년 정규직 채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채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가 총 40.9%인데 그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채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35.6%였고요. 네.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무려 5.3%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취준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더 커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 훌훌 털어내시고요. 저희와 함께 알찬 정보 얻어가시면서 든든하게 취업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가득 채워줄 알찬 취업 정보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대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탈 파이널 컨설팅을 진행할 텐데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빅스터디의 이건, 그리고 마민영 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왜 떨어졌나 시즌5와 함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맡게 될 10번째 주인공, 백승인 취업준비생이 개인사정으로 오늘도 자리에 해주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이 벌써 마지막 컨설팅을 하는 날이에요. 네. 승인 씨가 저희 방송을 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점도 또 그리고 그동안 취직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좀 불안했던 마음들 이런 게 다 해소됐기를 또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토탈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백승인 씨의 다양한 이력들을 쌤들이 이틀간 살펴주셨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승인 씨의 강점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날 스펙 점검을 해주신 건 쌤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 자체가 졸업한 곳이 뉴욕이잖아요. 그리고 뉴욕 주립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관련된 학과도 보건행정계열을 나왔기 때문에 네. 어학적인 역량과 그리고 관련 과에 대한 역량이 가장 강점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식품 보건부터 시작해서 위생 제약까지도 다양한 방면의 산업군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나아가서 거기에 더해서 어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잠재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취업 시장에 있어서는 큰 스펙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만 이제 11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서 제가 스펙 점검 시간에도 굉장히 뭐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많이 지원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나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쌤들은 승인 씨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점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보진 못했지만 네. 뉴욕 그리고 미국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력들은 우리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조금 더 눈독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판매법인이나 생산법인처럼 사업장 자체가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원부자재를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조금 이제 승인 씨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보건 전공과 뭐 식품이나 안전 품질 이런 쪽에 다양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 그런 측면도 우리 강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코치님은 네. 강점을 뭐라고 뽑아주실까요? 예, 그렇죠. 원래 오늘이 면접을 해야 되는 날인데 자리에 비록 못하시지만 이 영상을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통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승희 씨 안녕하세요. 가사 차코치입니다. 먼 말치에서나마 이렇게 따봉, 쌍따봉 응원을 드리고요. 강점은 이미 앞에 두 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보태자면 전공에 적합한 그 교육과정들을 별도로 노력하셔서 밟아오셨어요. 뭐 한국보건개발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GMP 관련 규정 강의를 들으셨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였고 본인의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여 취업을 하려는 노력까지는 오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아쉬운 점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표면적인 아쉬운 부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첫 번째 날 이건 쌤과 함께했던 영상을 통해서 저는 뭔가가 지금 엉켜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할 텐데 이 엉켜있는 부분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전 영상의 아쉬운 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차코치님은 이제 건쌤과 나눴던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좀 방송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는 좀 어떤 편이었나요, 승희 씨가? 예, 그 되게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예. 네. 그러니까 무언가 좀 원래 그런 분이 절대 아닌데 상황 자체가 만들어놓은 이런 아쉬운 점들 때문에 제가 많이는 못 뵀어도 이건 쌤 되게 따뜻한 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다른 날보다 좀 더 톤을 좀 온화하게 해주셨던 걸로 보였어요. 나름 억제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그 조언이 많으실 텐데 또 따뜻하게 해주신 거 대비 그 점점 대화가 길어질수록 힘겨워하는 걸 좀 봤고요. 네. 이 지원자분 자체가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의 이 불안한 점들이 좀 행동으로나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점들에선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뭐 학점, 뭐 스펙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사람 자체의 됨됨이만 봤을 때 정말 그렇지 않은 분인데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면접 전형들에서의 아쉬운 모습들까지 이어진다면 좋지 않은 결과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교직원 전형에서 면접 때 떨어진 걸로 제가 그 신청서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적인 면에서는 교직원 정도의 채용이나 일부 외국계에서 소위 학력이나 스펙을 보는 곳들, 해외대를 우대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바로 면접까지는 바로 갈 수 있는데 면접장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의 모습같이 이어졌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면접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차코치님이 또 면접 모의 면접까지 진행해 주셨을 텐데 이 네.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보완점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쌤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와서 건쌤이 그때 그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도 약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승인 씨의 조금 부족한 이유, 탈락한 이유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서류 자체에서는 그런 뭐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관심도나 이렇게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보일 수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그렇게 같은 계열조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과연 이 친구가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우려사항 첫 번째가 아마 그거일 거고요. 두 번째 면접 전형에서를 예를 들면 방금 소극적이었던 태도 그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저는 사실 크게 우려했던 게 공백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때 스펙 전형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공백기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년에 좀 시간이 텀이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면접 전형에서도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면접관들이 달가워하지 않더라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들이 그렇게 본인이 느낀다고 한다면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과도 좀 안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네. 마쌤은 또 이제 자소서를 중심으로 봐주셨었는데 승희 씨가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자소서에 대한 얘기는 좀 어제 많이 들었어서 일단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아쉬워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적게 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많이 쓴다는 게 기업에 많이 지원한다는 게 정량적인 지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되게 그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만 네. 그 우리가 승희 씨 그 월요일 방송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시험 준비를 하다가 18년도 하반기에 최초로 그 공채 전형에 돌입을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근데 11개밖에 기업을 지원을 안 해봤으니 경험이 그만큼 부족해요. 우리가 그 원하고자 하는 방향의 기업 지원을 많이 늘려보면서 해당 업종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더 늘려보고 그러니까 원하는 기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사전 준비, 분석 단계가 그 선행이 되어야 될 텐데 분석들을 많이 해보면서 아, 이런 기업들의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우리 업계에는 이 정도의 지금 이슈 사항이 있네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그 파악을 하면서 더 폭넓은 시야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우리가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씀으로써 기회도 늘리고 이해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시도였고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자고 기업에 지원하는 그 상황이 맞지만 내가 지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과연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어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좀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가 과연 내가 맞을까? 기업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내가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냥 정량적인 스펙들 외에도 정성적인 구직 시장에서의 본인의 강약점을 좀 파악해보는 시간도 보완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스펙적인 부분이나 소극적인 태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정량적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익 6를 7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약점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공백기라든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이제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경험을 쌓는다든지 특히 스펙 점검 때 아 지금 경험 쌓으려고 알바도 하고 있고 이런 경험도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반기가 이미 시작됐으면은 경험을 쌓는 거는 일단은 제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자소서 쓸 시간도 없고 면접을 보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직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당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적이 매주 시험이 있고 성적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영어 시험 그리고 특히 토익 스피킹이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어학 성적부터 일단 취득을 해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경험이라든지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반기 때는 잠깐은 좀 덮어두고 지금은 필기 준비랑 자소서 쓰는데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일단 도입을 한 이후에 나중에 좀 부가적으로 이제 상반기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경험을 추가하거나 자격사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가장 극복하는 데 좋은 방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승인 씨가 공무원 시험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공백기가 생겼는데 오늘 만약 차 코치님이 면접을 진행하셨다면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공무원 시험 공백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뭐 첫날 이 선생님께서 방송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 본인의 어떤 목적성 자체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답변을 이어가야지 본인이 뭐 어디 노량진에서 누구 교수님 수업을 몇 개월 수강하고 뭐 어디서 내가 열심히 했고 이런 열정이란 태도 이런 성향적인 면으로만 이 공무원 인연을 메우려고 하는 답변을 한다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대 이상의 성인이 어떤 활동을 본인이 함에 있어서 학습이나 활동 혹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행동을 이어갔다라는 걸 하나의 문단 안으로 그걸 답변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했다는 거를 무조건 공격이나 압박으로 느끼고 이걸 때우기식으로 답변을 막는 행위만큼은 근절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진행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 탓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고 지금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목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판단을 이어가야 됨을 배웠다 정도의 어떤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승인 씨의 상황에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백기가 생긴 분들의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그중에 한 케이스로서 승인 씨의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되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유약해 보이고 자신감이 좀 낮아진 상태에서 면접 상황을 갔을 때 즉 저희가 첫날 방송을 통해서 마주했던 승인 씨의 조금은 좀 다운된 이미지의 그 모습만으로 면접까지 갔을 때의 경우를 지금 가이드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면접과 관련된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또 다른 버전의 좀 그런 공백기 극복의 답변 노하우도 좀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송에서 그날 저희가 마주했던 모습만을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약간의 어떤 미련이 지금 본인 마음 한켠에 자리 잡진 않았나 싶습니다. 주변의 시선, 기대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사실 이런 의사결정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소위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기대치 때문에 너 정도면은 뭐 이 정도 기업은 가줘야지. 너 정도면은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우리 집에서 이 정도 너가 못하고 배겨? 라는 말씀이 정말 응원의 의미로서 전해주신 그 말이 어쩌면 승인 씨한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솔직한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그 주변의 기대치에 맞게 내가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노력들만은 그냥 급급하게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서른을 맞이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솔직해집시다. 본인께서 혹시 대기업이나 정말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좀 시간이 올해 연말까지 좀 1년 이내로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에 드리는 오늘 남은 시간의 조언들을 잘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께서 당장 이제 취업이 급하고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면 당장 본인이 노력을 좀 덜 해도 되는 좀 임박한 전형 위주로 이를테면 면접이면 면접 혹은 특정 기업의 적성검사면 적성검사 위주로 빠르게 좀 준비를 하셔서 빨리 취업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께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주변의 조언을 좀 들어보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고 본인의 그 인생이 걸린 일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의사결정을 좀 분명히 해지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응원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멘. 할렐루야. 아, 차 목사님 또 갑자기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정말 그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이 네,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방송 보고도 좀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해주신 게 뭐 유학파에 대한 선입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해외 나가서 이것저것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그쵸? 도전적인 그런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승희 씨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맛쌤이 얘기해 주셨던 게 기업이 좋아하는 인재, 어쨌든 같이 일할 동료, 후배, 선배 이런 자리를 뽑는 건데 승희 씨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법?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차코치님처럼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된 성향, 뭐 적극적이고 혹은 반대로 좀 소극적인 이런 성향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겪고 혹은 면접 전형에 많이 가보고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그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봤을 때 아, 저런 면은 내가 보고 좀 내가 내재화시켜서 좀 배워야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뭐 갑자기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리더가 돼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팔로워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이미지를 좀 갖기 위해서 뭐 거울을 보고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변 부모님께 여쭤봐도 좋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내가 롤모델을 그 보면서 연습을 해도 좋고 조금은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느 기업이든 항상 리더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각기 각소에 맞는 역할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쌤들의 쪽집게 전략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상반기 공세를 준비해야 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승희 씨가 어디에 지원을 하면 좋을지 쌤들의 추천 기업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코치님 먼저 주실까요? 저부터군요. 목사님 또 한번 아멘입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투트랙으로 지원 전략을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트랙의 첫 번째는 소위 지금 이 학력 그리고 지금의 이 높은 토익 점수를 그나마 강점으로서 잘 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교직원 지원을 추천합니다. 좀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취업을 빨리 해야 되는 쪽에 마음을 좀 더 기울이시게 된다면 지금 상시로 뜨는 그 계약직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이라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직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정규직 혹은 정규직 전환을 그 학교 안에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점수가 높고 학교가 해외되면 특정 대학교 중에 해외 교류가 많은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지방 국립대부터 국내 서울 시내에 있는 혹은 광역시 안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TO는 한 자리, 많게는 세 자리 정도가 나는 편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근무하시면서 본인이 갖고 계신 어학의 강점, 뭐 당연히 있겠죠. 그걸 살려가시면서 업무도 익히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도 회복하시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시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본인의 어떤 기대치에 좀 아쉽고 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딱히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좀 이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적성 검사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형태로 인적성 문제집을 한 2회분 정도 풀어보시면서 본인이 강점인지 열 위에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를 좀 나눠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잠시 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팁을 저희가 좀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내가 최애 기업, 가장 가고 싶은 기업군을 우선 선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면접 자료라고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인터넷에서 PDF 파일을 정리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을 이해하는 소위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내용들을 지금 익히시고 답습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이해한 바를 면접이나 글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서 이걸 나열하는 형태로 글거말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투트랙으로 지원하라. 본인의 이 상태에서 별다른 노력을 안 하고 면접 대비만을 생각하신다면 교직원 취업을 적극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인적성 고사 검사 내용의 결과를 토대로 본인이 대기업군을 좀 정해놓고 지원을 전형별 대비를 하면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권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컨설팅을 해주실 때 보건 쪽 쓰는 거 계속하고
해외 영업까지 좀 확장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쪽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도 차코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서류 합격을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실제 대학교들에서 네. 충분히 거기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를 포커스를 두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해외 영업도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면에서 조금 더 본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을 오히려 저는 같이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만 채용을 확실시 한다는 공기업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지금 보건 계열만 10군데가 넘어요. 작게는 뭐 국무원 연금공단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데까지만 하게 되더라도 보건이나 행정 쪽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포괄한다고 한다면 앞서 말했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던 11군데만 지원하고 말았던 거 이걸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외 영업이라든지 어떤 보건이라든지 행정 이런 데 지원할 때 그냥 해외 영업하는데 어떤 게 중요해요? 뭘 어떤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어학적 역량 이외에는 간접적 경험 말고는 사실은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명확하게 본인이 필기 준비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자격상에 대한 가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포커스를 둘 수 있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데 폭넓게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스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분야로 지원 포커스를 더 놓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분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고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다 두 분 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경계해야 될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승희 씨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기업 공고가 떴네. 여기 해외 사업장이 있네. 해외 영업이네. 그러니까 해외란 말이 들어가네. 혹은 뭐 소싱을 글로벌 기업에서 해오네. 이런 그냥 내가 해외대 출신이니까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사업장에서 펼쳐지고 있으면 지원을 해야겠다는 의사판단을 조금은 미뤄두고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보는 데 있어서 정말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내가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일터, 그 장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아까 우리 차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료들을 보내준 걸 보니까 말씀하신 PDF라든지 그냥 그러니까 증권소 자료라든지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만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추가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분석이 과연 그 과정에 해당되는 용어일까부터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건 그냥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한 거에 불과하고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승희 씨의 의견, 승희 씨의 생각, 그래서 승희 씨의 언어로서 한번 앞으로 그 기반된 그 사실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단순히 해외나 뭐 글로벌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기업 혹은 직무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쌤들의 조언을 다 들어봤는데 상반기 공채 이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라 뭐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더욱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승인 씨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반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쌤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맛쌤이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그 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가 거의 이제 코앞이잖아요. 길게 잡아야 남은 기간이 이제 뭐 1주에서 2주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상반기 준비 모드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실전 모드로 돌입하기 전까지가 길어야 1주,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때 조금 뭐 우리가 뭐 정말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토스나 오픽같이 어학 말하기 점수, 이 정량적인 스펙 하나랑요. 그리고 제가 분석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안 써보고 그리고 이 채용 프로세스에 깊게 관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분석,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고 말씀하신 자료들을 보고 준비를 했을 텐데 조금은 더 내가 이제 앞으로 지원하게 될 기업들을 그중에서 뭐 교직원도 좋고요. 아니면 공기업도 좋고요. 몇 개를 추려서 한번 지금 1,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나만의 분석 틀,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앞으로 상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때 이러한 분석 틀에 맞춰서 내가 한번 이 기업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식의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상반기 남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우리가 좀 빠르게 갖출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차코치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두 분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어디 학원 다니시는 건지 말씀들 너무 잘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더 또 시너지가 나요. 시너지가 나셔서 저는 시너지 날 게 없네요. 아, 두 손으로 모아서 있잖아요. 한번 예, 아 그럼요. 좋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투트랙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교직원을 생각을 하신다면 제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그럼 당장 면접 준비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특정 학과에 특정 대학교 특정 학과의 조교 전형이라도 면접까지 한번 가보셔서 면접을 한번 마주하시고요. 본인의 이력과 기본사항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면접에 가면 이런 질문을 주로 받는구나 라는 걸 두세 차례 겪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의 문턱에 가까워지실 것이고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까지 내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한 10시 반이나 한 11시 한 20분까지 해서 종로 E4U, YPM 그 시험장이나 이화여고 시험장 이런 데 결제를 하세요. 당장 결제를 하셔서 토익스피킹 레벨 7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만드신 다음에 인적성 모의고사를 일요일 오전에 일어나서 G-CERT 모의고사 한 2회분 정도 풀어보시고 아 내가 이 정도구나라고 인지한 다음에 내가 어디를 쓸지 말지에 대한 전략을 이어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항상 요일별로 알려주시네요. 그럼 디테일하게.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요일별 안내를 해드리는 아, 착한 쌤님. 예, 네, 건쌤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뭐 더 추가로 준비할 게 있을까요? 월요일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러시안 룰렛 하는 것 같아요. 총알이 나오느냐 누가 총이 나올까 요일까지는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시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앞서서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많이 가보라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도전한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역량을 발휘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제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나 면접을 가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운에 맡기고 일단은 지금 떨어진 것 중에 3화를 보면은 대부분 다 필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오전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단 첫째,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대부분의 인적성이나 필기시험, NCS시험은 다 오전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필기시험이 오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더더욱이 잘 알 거예요. 아침에 보는 시험과 저녁에 보는 시험은 절대 달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인적성이라든지 NCS 공부 또한 오전에 해야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7시,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서 정신 가다듬고 씻고 밥 먹고 8시나 9시 전까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일과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 1회차에서 2회차 정도는 모의고사든 NCS가 됐든 인적성이 됐든 PCM 문제가 됐든 꼭 필기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무조건 시간을 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3할 이상 떨어지는 필기 전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다른 요일은 얘기 못했지만 시간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네. 저희 요일도 얘기했고 시간도 얘기했으니까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원입니다. 최고입니다. 떠먹여주는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자소서와 면접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자소서는 맛쌤이 살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이건 쌤한테 승희 씨 자소서를 한번 보셨을 텐데 이건 좀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될까요? 아 근데 저는 아까 차코치님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라는 얘기를 했던 네.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더더욱이 그랬거든요. 막 인용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승희 씨가 예를 들면은 막 전 CEO 사무총장에 당선됐던 고 이종욱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그런 멋진 말들을 하고 그래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목적어가 없는 수식어 개념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직무가 뭔지,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만 얘기를 하고 내 성격이 뭔지는 얘기는 하는데 왜 이런 걸 성장 과정에서 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반대로 얘기를 느끼기에는 이 친구 그러면은 그냥 보건 계열이나 아니면 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봉사 활동을 하든지 네. 그러면 되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막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 불이웃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만 포장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친구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직무나 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남의 눈치 보고 멋져 보이는 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 싶고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의 목적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자체나 문장 구조 자체는 멋져요. 멋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단어 자체, 문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벅차 오르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컨셉이 자소서를 좀 짚어주셨고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또 짚어주셨는데 면접을 저희가 또 한번 봐야 돼서 차코치님이 또 면접을 원래 진행하시기로 하셨었고 그렇죠. 면접 자료를 받아보셨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준비는 좀 잘 되는지 점수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대본에도 적어드렸지만 4점. 4점. 10점 만점에 4점을 드렸습니다. 네. 왜죠? 일단은 주신 자료가 2회분인데 앞에 분은 마쌤께서 말씀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외부에서 누군가가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게 이제 면접점이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요. 해당 내용을 내가 이해한 바를 녹여낸 그 코멘트가 담긴 페이퍼를 준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리고 그 후속 질문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면접 때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비할까요에 해당되는 걸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공기업이나 사기업 대비용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직원 면접을 가면 마주할 수 있는 질문들, 이를테면 적십자 동아리 활동 왜 하셨어요? 우리 회사 사업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취미가 무엇이세요? 요거 이제 주셨거든요. 요게 질문이 틀렸다가 아니라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이런 형태로 질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교직원 면접에 적합한 질문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수 때문에 4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희 씨의 면접 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첫날 건쌤과 했던 모습만 상상을 하면서 승희 씨에게 면접을 팁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마쌤 어떤 식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네, 면접하는 모습은 못 봤지만 그래도 첫날에 건쌤이랑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느꼈던 게 자신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그 면접 때 보니까 그 궁금해하던 게 다대다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좀 소극적인 성향인데 옆에 다른 경쟁자들이 굉장히 좀 기선제압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성향의 경쟁자들이 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눅이 좀 더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면접의 본질, 그러니까 다대다든 다대일이든 면접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과 나 사이에서 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관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될까 안 뽑아야 될까 판단하는 것. 기선제압 누가 뭐 먼저 나서서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이 서게 하는 게 면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선제압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전혀 크게 상관하지 말고 최대한 영향을 덜 받는 선에서 내 이야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보자라는 식의 좀 팁을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다대다 다대일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다대다랑 다대일 준비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본질 말씀을 했다시피 다대다든 다대일이든 또 면접 본질은 같으니까 준비 과정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만약에 다를 게 그 준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걸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일단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순서고 첫 번째 순서가 있는데 1분 자기소개를 시킬 때 그 첫 번째 지원자가 내가 준비한 소재나 키워드를 그대로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인 나는 다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똑같은 걸 만약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선도라든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C까지 물론은 이건 다대일 면접도 포함이지만 다대다 면접에서는 특히나 더 플랜 BC를 더 준비하는 자세로서 면접을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승인 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의 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승인 씨를 위한 컨설팅, 맞춤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공채가 한 달도 안 남았고 이제 뭐 거의 1, 2주 정도 남았고 네.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취준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서 차코치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승희 씨에게만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더 이상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게임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본인께서 본인만의 승리 방정식, 성공 방정식을 좀 꼭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본인의 마음만큼이나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간의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잘못된 방향 혹은 안 해도 될 노력까지 같이 하시는 바람에 정말 해야 될 노력을 좀 덜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자신감 잘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인상도 워낙 좋으시니까 자신감 있게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구직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주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주 동안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는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아멘.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컨셉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게 다 좋아가지고 뭐 면접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더 드리면은 일단은 취업 자체, 특히 면접 전형에 있어서 면접 자체는 다대다 면접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힙합 서바이벌 뭐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랑 비교한다 생각하고 자꾸 내가 소극적이다, 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말 잘하고 못하고 우리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본인이 무슨 목적으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문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동문서답하지 않는 대답을 했는지 그 부분에만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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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니보이 말씀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취업 프로세스랑 면접을 얘기해 주셔서 자기소개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승인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1, 2주 후에 상반기 공채를 막닥뜨릴 모든 구직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10번 이상 읽어보면서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 묻는 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자. 이게 가장 1차원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 좋은 미사여구를 쓰고 멋들어지게 보이는 문장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일단 물어보는 바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담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많이 반복적으로 읽고요. 대충 넘기지 마시고 이걸 물어보는구나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세 분의 컨설팅을 통해서 승희 씨는 물론이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본인의 약점을 잘 보완해서 이번 상반기에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이건 마민영 강사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TV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현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현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일자리 소식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청도입니다. 골판지 상자, 지대, 프리프린팅, 인쇄판 등 후렉소 인쇄판 제조업체로 수원지사에서 근무할 편집 디자이너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포장박스 및 외부 디자인,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편집 업무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3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편집 디자이너 총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특강 프로그램으로 2월 14일 목요일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하는 가정경제 119를, 2월 19일 화요일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집단 프로그램으로는 2월 18일 월요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단기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현자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새로운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혜솔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혜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에 소재한 주식회사 미소정보기술에서 웹 개발자 한 명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웹 UI 프레임워크 솔루션 개발 및 관련 웹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웹개발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명TS에서 격리사무관 한 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메인 매출 기장 업무 등 격리 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 능숙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22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직권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쌤이 설 연휴 끝나고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 또 저희 잡정보센터 대표 겜돌이로서 연휴 때도 게임을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그래서 새롭게 하나 지금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또 하나 하려고요. 네, 하나 또 만렙을 찍어가지고. 진짜 잘하시나 보네요. 네, 또 노는 것도 열심히 놀려고. 아, 집에서 어떤 네. 사모님의 눈치나 네. 그런 게 없으신지. 되게 건전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 정말 게임이요? 네, 게임 뭐 과연 집에 그럴까요? 그런가요 또? 네, 다른 집에서 이제 박혀가지고 하니까 좋아하긴 하던데 모르겠네요. 아, 밖을 또 안 나가니까.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술 마시러 나가는 남편 혹은 네네.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 어느 분이 더 똑같죠? 똑같아. 표정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겁니까?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그렇죠. 아, 그래요. 나랑 놀지 않으면 똑같다. 아, 아, 잘 들으셨죠? 네, 그럼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오늘 겜돌이 진원 쌤의 주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구인구직 취업 포털 사이트를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보셨을 건데요. 네. 지원 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고 바로 즉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다른 활용도로 지금 되고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이 피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이력서 공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두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비슷한 유의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는 취준생들의 댓글은 대부분 비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력서를 공개를 해봤지만 원하는 직무나 관련된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사례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중이던 A씨는 최근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한 업체로부터 채용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기꾼들한테 속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밴쿠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뉴욕 사무실 총괄 개념으로 일을 맡긴다면서 $2,000짜리 선불 체크를 보낼 테니까 A씨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얼마 후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번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A씨가 체크가 제대로 입금됐다는 최종 확인이 되면은 그때 카드를 구입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취준생 B씨는 최근 취업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그는 이력서 공개 후 원하던 직무의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설명과 다르게 이 중소기업이 다단계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외로도 취업의 피해를 입은 취준생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공개된 이력서로 인해 취업 사기에 노출된 취준생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입니다. 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송쌤도 네.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변의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실 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많이 해놨어요. 네. 요즘에는 사실 공채도 되게 많지만 정말 수시 채용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놓는 게 사실 일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사실 괜찮은 기업들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서 연락이 오면 좋으나 많은 부분에서 대출이라든지 분양
또는 이제 보험 영업 전화 같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연락을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시 한번 클로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 이제 채용 제한은커녕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회사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은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험 업계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막론하고 이제 금융 전문가 과정을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실제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보면 현혹을 해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보험 영업하는 담당자를 채용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어저께도 이제 한 친구가 어느 이제 생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기분 좋게 왔는데 알고 보니 또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고 싶은 길이 맞으면 가는데 실제 이 부분은 보험 영업의 길이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채용 취소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실제 이제 여성의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불법 아르바이트 알선의 하나의 이제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노래 주점이라든지 마사지샵 또는 토킹바 또는 실제 이제 심지어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까지 실제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네. 현혹할 때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언급하지 않고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이제 수익이 확보된다라고 해놓고 한 시급 4만 원 정도의 손님들과 대화하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 문구를 쓰기 때문에 실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이제 그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취업 시장에서 조그만한 경험이라도 그게 강점이 되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더 이런 정보에 흔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까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사실은 사이트가 커지려면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가입을 해야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채용 사이트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오면 좋지 그 질이 어떠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곳이고 취업 준비생들의 지금 어느 정도 힘든지 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특정 업체를 거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꼬집고 확실한 개선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쁜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취준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서 맞습니다.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실제로 기업들이 등록을 할 때 별다른 뭐 점검 같은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저희 회사도 등록을 해놨어요. 네. 근데 어떤 정도만 등록이 되냐면 사업자를 하려면 소위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사업자 등록번호만 갖고 있으면 실제 그게 어떤 서비스업이고 어떤 이제 다른 퇴폐라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상관이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돼버리는 실정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면 취업준비생들이 열람 제한 업종이라든지 열람 제한을 하는 기업들의 등록을 좀 해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버튼도 잘 보이지도 않고 실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어느 곳에서 연락을 올지 모르다 보니까 등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별다른 인증을 거치지 않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취준생들 개인 정보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건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심각하죠. 지금 이게 이력서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신체 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주사도 들어가 있고 핸드폰 번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사실은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개인 정보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전혀 원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어떻게 퍼질지도 모르다 보니까 실제 정말 개인 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는 안심번호 서비스라든지 실제 이제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미 퍼진 자기소개 이제 이력서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부분은 2차로 이제 퍼진 부분, 소위 이제 헤드헌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채용 구직 사이트를 넘어서 개개인 서칭펌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베이스에 들어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아직 장치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애초에 법적으로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4조에 따르면 실제 정보 주체,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만약 구직자가 이력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는
일을 완전히 폐기할지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도 될지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취업준비생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조치해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실정이고 빨리 이 부분은 법적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직 사이트들에서 빨리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법이 완전하게 지켜주지 네. 못하는 상황이고 취준생들이 그렇죠. 스스로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태도로 좀 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직 사이트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취업준비생들이 한다면 실제 헤드헌팅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올 거예요. 네. 2차로 퍼졌을 경우에는 헤드헌팅 업체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보통은 관심 없어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내가 폐기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폐기해달라. 나는 이런 전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단 그 회사에서 이제 폐기를 이제 하는 관례 요청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폐기를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취준생들도 취준생들이지만 취업 포털 사이트가 네. 온전히 취준생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쵸. 먼저 이러한 네.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취업준비생의 권리 향상이 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가 직업안정법의 명칭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고용서비스 또한 하나의 정말 중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유료 직업 소개, 헤드헌팅법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담당자가 1, 2년에서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런 것이 실제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실제 취업준비생들에게 피해로 안 이어질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이제 페널티가 좀 부과돼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지난달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최근에 취업 이제 준비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취업 제도인데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가 민간 위탁 업체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민간 위탁 업체의 실적이 보통 취업 준비생들의 합격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합격률이 높으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 높고 성과급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 알선해지는 위탁 업체들이 실제 개인정보를 마구 막 뿌리는 경우가 또 발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적발을 해서 50개 업체한테는 경고를 하고 이것들을 심각하게 사용했던 그 6개 업체에서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점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긴 네. 한데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많은 그렇죠. 것 같아서 진호쌤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촌철살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AI 요즘에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AI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소위 내가 구직 이력서를 등록해놓고 가고 싶은 회사를 명확하게 등록해놨으면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직 사이트가 이제 개인의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갑질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필터링할 거 제대로 하시고 맞춤형으로 취업정보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바로 취업준비생에게 이제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 연락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통해서 바로 전화 오는 게 아니고 구직 사이트에서 중개가 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